예, 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H 투기 비리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수사본부가 책임수사, 총력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국수본을 중심으로 해서 국세청, 부동산원, 금융위 인력까지 포함해서 770명의 역대급 특수본이 구성됐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특검이 매머드급이라고 불렸는데 105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이번 LH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수사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인 현재 일부 언론의 일방적 비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변중만 울린 투기조사, 선거 앞 겉핥기쇼, 셀프 면제 셀프 조사, 이게 지금 완결된 조사도 아니고 본격적인 수사 결과 발표도 아닙니다. 특수본의 본격 수사의 첫 단계인 단서 확보 과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치 수사를 종료하고 면제부를 줬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 이건 사실도 아니고 의도적인 공격일 뿐입니다. 반면에 야당의 부동산 관련 비리 의혹에는 눈을 감는 편파성이 심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에 서울시가 오 후보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하도록 했다. 수십억의 보상금을 받도록 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자신은 모르고 국장이 알아서 결정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 일입니다. 남성을 여성으로, 여성을 남성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 중앙정부에서 불허한 사안입니다. 서울시가 이를 집요하게 추진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성사시킨 사안입니다. 이거를 시장은 모르게 국장이 추진했다. 저는 변명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언론이 이런 주장과 이런 의혹을 그대로 받아주고 묵과하고 덮어주고 가는 것은 언론의 직무 유기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투기 수사를 감시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선택적 비판, 선택적 보도는 언론의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과 공정에 입각한 보도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